악기 연주를 좀 하신다고. 기타. 여러 가지 얘가 좀 산만한 편이어서. 플룻 하시나요? 어렸을 때. 어렸을 때. 대학 때 했었습니다. 아,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? 아, 좀 알겠지만 제가 뭐 산만하게 이게 얍게 물수제비 뜯듯이 그 취미를 변경해서 뭐 할 줄은 알아요. 기타는 좀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. 기타는 요즘에 열심히 치는데 뭐 그런 말 있잖아요. 방구석 기타리스트라고. 그런 말이 있어요. 네. 네. 저도 뭐 그 중에 하나죠.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. 저는 블루스를 좋아했어요. 뭐 비비킹이나. 그 전후에 가지고 레드 제플린이나 이런 지미 헨드릭스나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데요. 그런 사람들 기타가 또 해보면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거든요. 보면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거든요. 그 안을 일단 방석이 아닌가? 지금 요즘 것도 많이 어려운데 그 정도는 그 나름대로 혼자 도취하면서 칠 수 있을 정도는 되죠. 네. 저 영상 하나만 보내주시면 안 돼요? 너무 듣고 싶은데요. 그거는 또 이 방구석 기타리스트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안 보내는 거라서. 아니 언젠가 대선에 나오면 그 영상 보통 찍잖아요. 노무현 대통령도 기타 치면 노래 불렀는데 깜짝 놀랄 만한 실력을 보여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제가 그 73년대 한동훈이라는 책도 있지만 그 70년대생 뭐 기대를 거는 건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보수가 좀 혁신을 해야 되는데 변화를 해야 되는데 올드라이트라는 거는 사실 뭐 이승만, 박정희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항상 뒤따라오는 공격이 아 이게 친일이다, 독재다 이런 공격을 받게 돼 있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뉴라이트라는 분들이 있어요. 그분들은 늘 그 변절자들 아니냐, 뭐 배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나 그 아래 세대로 내려가면 그것으로 좀 자유롭죠. 그런 비판으로부터. 그런 보수의 등장이 있다는 게 건전한 그 논쟁, 새로운 논쟁, 민주당하고 그런 전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우리 사회 전체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.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생각나는 것 중에서 제가 70년대생이잖아요. 근데 뭐 연도별 구분하는 차이가 큰 의미가는 없을 수는 모르겠는데 그건 있어요. 저는 현대사에서의 어떤 에픽이 되는 사건들에 있어서 그걸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요. 저는 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광주에서 비대위원장 당시에 내려왔었을 때 그 자리에서 생각나서 이런 연설을 했거든요. 광주를 상징하는 1980년에 저는 유치원생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나 저 이후의 세대들은 5.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대신에 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려움에서 지켜주고 물려줬다는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부채의식이나 죄책감보다 오히려 이런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이야말로 우리가 동료시민으로서의 연대의식을 가지는 것을 더 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뭐 광주 항쟁의 의미를 대단히 높게 평가해요. 그런데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게 저는 그 광주나 그런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그냥 역사적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. 선생님들만 보더라도 그 순간의 기억에 이렇게 팍 그 순간의 기억에서 이 워낙 강렬하잖아요. 예. 저는 저희는 이제 그런 면이 아니라. 그 역사를 역사로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세대라는 면에서의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.